오늘은 소수랑 분수가 섞여 있는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리고 숫자는 여기 있고 여기 있지. 근데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니퀄리티의 솔루션은 y 혹은 y 숫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는 y가 모여있는 애들 다 모아주고 오른쪽에는 숫자가 모여있는 애들 다 모아줄 거야.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여기 y 있고 여기 y 있지? 이걸 하나로 합쳐주면은 0.7y 플러스 y 빼기 15라고 순서를 바꿔줄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y 빼기 0.3y 빼기 8로 얘네 두개 순서를 바꿨어. 그 다음에 이거 먼저 계산해주면 1.7y 빼기 15가 여기는 1.7y 빼기 8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양쪽에 보니까 1.7y, 1.7y가 똑같이 들어있어. 다시 1.7y를 양쪽에 빼줘볼게 한번. 1.7y 빼기 1.7y. 그러면 남는 거는 빼기 15만 남고 여기는 네거티브 8만 남았어. y가 없네. 그럼 이걸 보면은 얘를 써보면 네거티브 15 여기 있고 네거티브 8 여기 있지. 근데 얘가 더 크거나 같대. 이거 노 솔루션이야. 왜냐하면 항상 네거티브 8이 네거티브 15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얘가 이렇게 크잖아. 근데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건 노 솔루션이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 여기도 소수가 있고 소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 그리고 x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 소수 계산이 귀찮기 때문에 양쪽에 소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뭘 곱해줄까 봐서 10을 곱해주면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4.5가 될 거야. 얘는 2가 되고 또 4.5면 아직도 소수니까 그냥 100을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는 양쪽에 100을 곱할 거야. 0.2 x 빼기 양쪽에 100을 곱할 거야. 그러면 100 곱하기 0.2x-3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100 곱하기 여기를 한 번에 곱해줘야 되지? 0.451-x 플러스 2.2 여기는 100 곱하기 0.2니까 20x-3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100 곱하기 0.45 1-x 나오고 플러스 2 플러스 그대로 오고 100 곱하기 이번엔 얘랑 얘랑 곱해줄 거야. 2.2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지. 그러면 20x 빼기 60 나오고 여기는 100 곱하기 0.45니까 45, 1-x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 곱하기 2.2니까 플러스 220 되겠다. 여기 이제 괄호도 없애줄게. 그러면 20x 빼기 60 그대로 써주고, 얘는 이렇게 합하면 45. 이렇게 곱하면 빼기 45x 플러스 220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 또 보니까 x는 여기 하나 있어. 그리고 숫자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이두 숫자 먼저 계산을 해줄게. 그러면 20x 빼기 60 그대로 써주고 이거는 45 플러스 220 빼기 45x 순서 바꿔서 썼어. 그러면 여기 다시 쓸게. 20x 빼기 60이 45랑 220 더하면 265지?
마이너스 45x. 여기도 x 이쪽 두개 있고 숫자 두개 있어. 그래서 양쪽에 이걸 먼저 없애줄게. 45x를 더하지. 그러면 65x 빼기 60이고 여기는 캔슬되고 265 남고. 그 다음에 양쪽에 더하기 60을 해주겠지? 그러면 여기는 65 남고, 65x 남고, 여기는 325 남았다. 그러면 양쪽을 65로 나눠주지? 양수, 파지티브로 나눠줬으니까 부동의 방향 변하지 않아. 그러면 캔슬되고 x만 남고, 여기는 5로 해주면 13, 5로 해주면 5, 6, 35, 25, 13으로 해주면 5.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 문제는 똑같아. B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숫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 문자끼리 한쪽으로 묶어주고 숫자끼리 한쪽으로 모아줄 거야. 그러면 나는 B를 이쪽으로 모을게. 그러면 양쪽에 빼기 2B를 먼저 하면 되지. 빼기 2B를 먼저 했어. 여기는 7 그대로 있고 플러스 3분의 1B 빼기 2B 하고 두개 캔슬돼서 22만 남았어. 자, 3분의 1B 빼기 2B 이거 어떻게 하지? 3분의 1b 빼기 1분의 2b지? 2b는 1분의 2b랑 똑같아. 자, 분모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3분의 1b 빼기 3분의 얘가 3을 곱했으니까 위도 3을 곱해야 되지. 3이 6이어서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는 분모는 3이고 분자는 1에서 6을 뺐으니까 네거티브 5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럼 다시 써주면 7, 그리고 여기가 빼기 3분의 5b지. 그리고 얘가 20이래. 양쪽에 7을 빼주면 캔슬되고 여기는 네거티브 5 over 3 남고 여기는 15 남겠다. 양쪽에 뭘 곱해줘야 돼? 얘를 약수, b에 곱해져 있는 수에 분모 분자 바꾼 수로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뭘 곱해줘야 돼? 곱하기, 네거티브가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네거티브 5, 여기는 3. 이렇게 곱해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까먹은 거 있지? 네거티브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지. 아주 중요해. 그러면 네거티브 5, 네거티브 5 캔슬되고 3, 3 캔슬돼서 B만 남아. 여기 B만 남고 방향은 바뀌었어. 여기는 5랑 이거 1분의 15니까 15랑 5랑 캔슬돼서 여기는 3 남지? 그래서 여기 네거티브 있으니까 네거티브 9. 이렇게 되겠다. 자, 이 문제는 F 여기 있고, F 여기 있어. 숫자 여기 있고, 숫자 여기 있어. 그러니까, 먼저 양쪽에 F를 빼줄게. 빼기 F, 빼기 F. 얘 없애주려고. 그러면, 5분의 3F, 빼기 F, 빼기 2분의 1 하고, 여기는 캔슬돼서 2만 남고. 5분의 3F에서 F 빼면은, 5분의 3F, 빼기 F는, 5분의 3f 빼기 5분의 5f지? 이거 1이니, 이게 빼기 1f잖아. 5분의 5f야. 그럼 분모가 5니까 여기는 3에서 5를 뺐으니까 빼기 2f겠다. 다시 쓰면 5분의 빼기 2f 빼기 2분의 1 그리고 2. 더하기 2분의 1을 양쪽에 해주면 캔슬되고 여기는 빼기 5분의 2F
그리고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 더하기 2분의 1은 몇이지? 그대로 5분의 빼기 2F 쓰고 이거 2분의 4잖아? 2분의 5가 나오지? 양쪽에 F 앞에 곱해진 수에 레시프로컬 역수로 곱해주면 돼. 그러면 빼기 2분의 5 곱하기 빼기 2분의 5 곱해줘야 되는데 네거티브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지. 그래서 다시 쓰면은 얘 캔슬되고 얘 캔슬돼서 F만 남고 여기는 네거티브 4, 5, 25 이렇게 나온다.